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쉬운 쌀누룩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쉬우면서도 실패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쌀누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황국균 6g, 쌀 600g, 다이소 국물팩 중짜, 다이소 면보 3장, 그리고 쿠쿠 청국장 발효기 혹은 인스턴트 팟이 필요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쌀 600g을 뿌연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잘 씻어줍니다. 씻은 쌀을 2시간 동안 불립니다. 2시간 동안 불린 쌀을 체에 받쳐 1시간 동안 물을 빼줍니다. 찜기를 준비하고 불린 쌀을 삼백천 위에 골고루 잘 펴줍니다. 이때 증기가 통하도록 숨구멍 서너 개를 내줍니다. 불을 강불로 올리고 증기가 나올 때까지 끓입니다. 증기가 나오면 불을 중불로 낮추고 45분 동안 쪄줍니다. 황국균 6g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쌀 대비 0.5% 적정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1% 정도 적정합니다. 쌀알 하나하나에 황국균이 골고루 잘 묻을수록 좋습니다. 골고루 뿌리기 위해 양념통에 넣고 위에 가는 망사천을 데워서 뿌려줬습니다. 잘 쪄진 고두밥은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쉽게 뭉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히 형태를 유지하는 느낌입니다. 다찐 고두밥을 큰 용기에 넣고 식혀줍니다. 가만히 놔두면 윗부분이 말라 버릴 수 있으니 주걱으로 계속 뒤적거려 줍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한 정도가 될 때까지 식혀줍니다.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다 뿌리지 말고 적당히 뿌리고 주걱으로 뒤적여 잘 섞어줍니다. 손으로 비벼서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귀찮으니까 밥주걱으로 섞어줬습니다. 이때 밥주걱에 의해 밥알이 뭉개지거나 들러붙어서 떡이 진다면 고두밥이 잘못된 것입니다. 밥주걱으로 밥을 요리조리 섞어도 밥알은 꼬들한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누룩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정이니 꼼꼼하게 잘 해줍시다. 황국균과 잘 섞이고 형태도 유지하고 있는 접종된 고두밥의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국물팩 중자 사이즈입니다. 3개 1,000원 합니다. 면보가 3장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는 내솥 바닥에 깔고 두 개는 국물팩을 감싸는 용도입니다. 접종한 고두밥을 국물팩에 넣고 최대한 둥글게 뭉쳐줍니다. 국물팩을 면보로 애기포대기 싸듯이 꽁꽁 감싸줍니다. 한번 감싸고 한번더 면보를 감싸줍니다. 발효기 내솥 바닥에 면보를 하나 깔아줍니다. 24시간쯤 지나면 내솥에 물이 방울방울 맺히는데 물을 흡수하는 용도입니다. 면보 위에 받침대 하나를 깔아 내솥과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받침대 위에 감싼 고두밥을 올려놓습니다. 현미 발화 버튼 두번 눌러서 공간 발화로 설정하고 시간은 24시간으로 세팅합니다. 문을 닫고 24시간 기다리면 되는데 쌀누룩 품질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7~8시간마다 면보에 싼 채로 뒤집어 줍니다. 24시간 지난 후 꺼내줍니다. 전 시간이 오버되어 32시간 정도 뒤에 열어봤습니다. 이때 밥은 처음 형태로 살짝 뭉쳐진 상태며 온도는 올라가서 따뜻하고 냄새는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면보를 열고 다시 백에 넣은 채로 바닥에 쳐서 깨트려 흩어줍니다. 온도도 내리고 쌀알을 분리시켜 황국균이 잘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색깔은 절반 넘게 하얗게 변해 있을 겁니다. 다시 백을 말고 똑같이 면보로 두번 감싸서 24시간 공간 발효를 더 해줍니다. 총 48시간이 지나면 황국 쌀누룩 완성입니다. 완성된 쌀누룩은 바로 현미 누룩 효소를 만들어도 되고 실온에 하루 정도 말려줘도 됩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건조기에 말린 후 냉동 보관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때그때 만들어 쓰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말려주기 위해서는 쟁반에 펼쳐서 말려도 되고 다시 백에 넣은 채로 받침대에 올려놓고 중간중간 땅에 쳐서 섞어주면서 말려도 됩니다. 완성된 쌀누룩으로 현미 누룩 효소도 만들고 쌀 누룩 요거트도 만들고 누룩 소금도 만들고 누룩 된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만드는 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